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17th of August 2024, Satur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TX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9.74% 금요일날 좀 급등이 있었고요.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, 그 다음에 이제 M&A 이슈가 있습니다. 뭐 STX 그룹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강독수 회장이 STX 그룹을 만들어서 규모를 너무 막 불리다가 이제 STX 그룹이 결국은 이제 공중분해가 되면서 좀 아쉽게 됐는데, STX 엔진은 이제 엔진을 주로 만드는데 선박용 엔진도 만들고 방산 쪽에서 전차나 자주포 엔진 같은 것도 만듭니다. 그래서 요즘 방산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선박, 아 물론 조선업도 꾸준히 실적이 좋고요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M&A 이슈가 있어서 하나그룹이나 예전에 현대그룹의 조선 관련이죠. HD 뭐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인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선발을 발주를 하더라도 엔진은 우리나라 엔진을 쓰도록 많이 이제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것 같고,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조선업에 관련된 거는 조선업 방산 이런 쪽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, 매출을 보면 2020년에 4,935억, 2021년에 5,440억, 2020년에 603억, 2024년에 7,098억 예상 매출이죠.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, 영업이익도 좀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. 부채 비율은 아직 좀 높고요. 2분기에 매출이 1,973억, 20.76% 늘었고, 영업이익은 217억 6,600만원, 389%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